그 다음 이 주제에서 알베르트 베이스가 나오는데, 우리가 알베르트 베이스는 다른 곡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처음부터 알베르트 베이스를 잘 칠 수가 없고, 또 멜로디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작게 치려면 공식처럼 규칙된 연습의 순서들이 필요한데, 알베르트 베이스 연습하는 순서 1번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건반을 관역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단단한 스트레칭을 하면서 단단한 손으로 화살로 명중을 하듯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매우 천천히, 처음에는 공식화한다면 음 하나에 하루에 한 번 이렇게 네 개의 음 정도만 연습을 하시고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거의 일정 기간, 거의 뭐 콩쿠르라든가 이 알베르트 베이스가 나왔을 때 꾸준하게 연습을, 입시생들도 이제 제가 제자들한테 시키는 아주 중요한 방법인데, 짧은 소리는 반드시 이렇게 천천히 낙하 속도를 빨리 내면서 손이 건반에 빨리 떨어지는 연습을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뭐 양궁이라든가 올림픽이나 이렇게 국가대표 선수가 돼가지고 처음부터 잘 명중을 시킬 수 없는데 훈련을 하다 보면 명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이 4초는 일종의 명중을 잘하기 위한 조준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4초가 끝나고 나면 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4초를 거쳐서 1초 지나면 그 다음엔 이제 시간의 법칙으로 똑딱 똑 음 하나에 0.5초. 4초는 4개나 한마디만 한다면 0.5초는 알베르티 베이스가 나오는, 또 짧은 소리가 나오는 전체 한 파트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집중해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이렇게 빠르게 떨어지는 손가락이 단단해지고 떨어지는 연습이 됐다면, 단단해진 손가락으로 이 손목을 좀 풀어주면서 약간의 일부러 이 웨이브를 한번 의도적으로 과장되게 손목의 웨이브를 만들면서 팔을 자연스럽게 하고 떨어뜨려봅니다. 왔다 갔다, 위치가 왔다 갔다 하게 편안히 두고 하는 것보다는 손목을 이렇게 바이바이 안녕 하고 이렇게 우리가 왔다 갔다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으로 흔들어 주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손의 모양을 과장되게 연습해 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단단해진 이 손으로 테노토적으로 건반의 위치를 익히면서 소리도 들으면서, 그러면 이 손바닥과 손등이 단단해지면서 나중에 작은 소리를 내는데 근육의 단단함이 질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초 근육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펼치 마음들은 이제 모아서 천천히 이렇게 연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가 조금 더 강조가 되고 나머지 안에 있는 내성들이 적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베이스를 잘 치는 새끼손가락을 만들기 위해서 손의 모양은 이렇게 이런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시옷자로 해주면서 이렇게 놓고 누르면서 가운데 내성은 처음에는 크게 쳤다가 그 다음은 작게 치는 모습으로. 이때 중요한 건 새끼손가락을 계속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또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엄지손가락이, 이 엄지손이 훈련이 안 돼서 베이스보다 엄지가 자꾸 쩔뚝거리면서 커지게 되는데, 그거는 또 엄지손이, 다른 손은 이렇게 아래로 아래를 보게 되는데 엄지손은 손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피아노를 칠 수 없어서 이렇게 붙어있는 손을
제 영상에 많이 나오지만 이렇게 손을 이런 모양으로 만들면서 아래로 이 엄지손가락 밑에 있는 이 근육, 손목에 있는 이 근육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엄지손가락을 강화하는 연습을 하면 나중에 엄지손가락이 단단해져 있기 때문에 큰 소리와 작은 소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지를 이렇게 엄지로 치는 소리만 이 모양으로 연습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엄지를 누르면서 그래서 이 연습은 이제 근육을 만드는 연습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연습들을 매번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씩만 레슨 시간에 번갈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두 가지 정도만 집중해서 연습하면서 일정 기간 연습하다 보면 이제 효과에 작은 소리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데 작은 소리로 낼 때도 이렇게 처음부터 지나치게 속도를 내는 것보다는 이 손은 단단하고 팔은 매우 새털처럼 가벼운 팔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발 뒤꿈치로 걷는 발을 이렇게 세워서 걷는 그 긴장감을 손을 단단함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느껴봅니다. 이게 어렵다면 더 작게 하는 건 절반 정도 이렇게 하면서 단단해진 손이 만들어지는 연습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알베리티 베이스는 이런 식으로 모든 곡에 적용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